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겪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저희들은요 실제로 많이 만나 뵙고요 악성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인자들과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대비해서 확인해 보시고 사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어요. 너무 모르면 그게 문제인 것조차 모르는 거잖아요. 손톱에 대한 부분에 있는 이 줄, 흑색조, 자 어떻게 감별하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손톱에 세로로 나는 검은 줄의 형태를 바로 흑색 조갑 또는 흑색 조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이 증상들은 사실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것들을 양성으로 봐야 될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더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는요, 뭔가 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손끝에 습진이 많이 생겨서 그 습진 때문에 생기는 색소침착의 형태처럼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그뿐만 아니라 손톱을 물어 뜯을 때 손톱 끝만 물어 뜯는 게 아니라 요 부분까지 다 뜯는 애들 있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에 손상을 입게 되고 상처가 나고 나면 어떤 얼룩이 지거나 흉터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물어 뜯거나 상처가 난 그 자리가 아물 때 색소가 조금 남게 남은 형태로 아무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일종의 색소침착 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 손톱 끝에 나오는 부분들이 희미하게 아주 이렇게 색이 싹 밀려 나오는 현상이죠. 자, 손톱은 자라나가면서 계속 앞으로 밀려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손톱 끝 부분에 네일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손톱이 천천히 자라나오게 되는데 이 자라나오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잉크젯의 잉크 프린터를 보시면 어떤 뭐 이물질 하나 탁 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물질 앞으로 쭉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런 동일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색소침착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따라서 쭉 앞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보통 이럴 때는요 아주 짙은 색보다는 회색빛이 도는 갈색 패턴의 선들이 희미하게 보이게 되는 게 애기들한테 생기는 가장 흔한 그런 흑색조의 형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근데 진료실에서나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경우는 두 번째인데요. 바로 뭐냐면 일종의 점입니다. 점. 우리가 잡티가 생겼다든지 점이 생겼는데 하필 그 자리가 그 손톱이 자라나는 그 자리 부분에 딱 점의 색소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밀려나갈 때 아주 짙은 색의 선이 쫙 밀려나오는 겁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면 경계가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자로수를 탁 그어놓은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이고요. 이물질이 묻을 때 예를 들어서 균일하게 다 묻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좀 띄엄띄엄띄엄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대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흔히 보는 흑색조의 형태, 바로 이런 점과 같은 하나의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우리가 드물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바로 흑색종이죠. 흑색종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 동양인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선단 흑색종, 즉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발가락 이런 부위에 생기는 흑색종의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양인들에서는요 이 흑색종, 선단 흑색종의 형태는요 한 1.5%에서 2.5% 정도 되는 아주 되게 낮은 그런 빈도를 차지하는 반면에 동양인에서는 10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그 빈도가 높기 때문에 손발톱은 우리 몸에서 1%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적은 부위잖아요. 자, 그런데 흑색종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피부과, 전 세계에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비츠 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교과서 이번에 심판이 나왔는데요. 흑색조에서 흑색종이 되는 경우를 어떻게 감별하면 좋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딱 아주 명확하게 짚어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또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아, 이거 보이면 또 이거 암이 아닐까. 또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시고 나면, 아, 내 주변에서 피부암 걸려서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뭐, 피부암 이거 정말 걸리는 거 맞아? 막 이거 피부암에 대해서 오히려 막 공포감을 주면서 막 그렇게까지 막 이야기를 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걸 겪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저희들은요 실제로 많이 만나 뵙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진단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빠르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된다면 사실 이런 치료 방법에 초기에 잘 치료하게 되면 정말 그래도 생존율을 매우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죠. 손톱에 대한 부분에 있는 이 줄, 흑색조, 자 어떻게 감별하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이인데요. age입니다. 아시안에서요. 40세에서 70세 사이에 생기는 흑색조가 처음 발견된 경우,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기들, 이 처음에 이런 흑색조가 있다고 한다면 거의 양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태어날 때 하필 그 자리에 선정성 모반, 점이 있어서 생기는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보통 그런 흑색조는 그 양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소아의 경우는 그 거의 양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probably benign, 그냥 아마도 양성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보고요. 30에서 35살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 처음 생긴 경우는 아 이거는 흑색종을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흑색종이 매우 의심스럽고, 50세 이상에 처음 생기는 경우는 흑색종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은요, 사실 동양인들만의 보는 기준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런 나이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경계, 이 경계가 어떻느냐를 보는 건데, B 바로 border, 경계면 그 경계가 아주 일정하게 쭉 올라오는 경우에는 거의 양성으로 보는 반면에, 이 색이 듬성듬성 빠져 있거나 막 중간에 좀 비어 보이는 패턴을 보이면은 흑색종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죠. C, change입니다. 자, 이 손톱의 변화가 모양이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 이 밴드의 모양이 막 불규칙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점점점점 넓어졌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바로 C, 바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변화죠. D, 디지트라고 하는데요, 디지트라고 하는 거는 이 손가락 발가락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D에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엄지입니다. 엄지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호발 부위가 엄지 발톱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군데를 동시에 침범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엄지 손톱과 엄지 발톱이 생긴다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E, extension입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현상인데요. 이거를 허친슨 사인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인데, 분명히 손톱, 흑색조가 손톱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손톱에만 이런 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 손까지 약간 색이 얼룩덜룩하게 살짝 퍼져나가는, 마치 뭔가 잉크가 묻어가지고 지워질 때처럼 뭔가 얼룩덜룩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증상들이 흑색조가 있는 손톱 주변에 생긴다면 이게 허친슨 사인이라고 해서 흑색종을 의심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소견으로 판단을 합니다. 색이 분명히 손톱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까지 확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F, Family History, 가족 중에서 흑색종이 손바닥, 발바닥, 손가락, 발가락에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유전적인 손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드시 확인하셔서 꼭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손가락, 발가락에 그 줄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한번 병원을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육안으로 첫 번째는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보통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한 2, 3개월 아니면 6개월 뒤에 한번 더 오시죠. 이렇게 한번 경과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과를 봤는데 일정하게 큰 차이가 없이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흑색조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잘 그냥 일정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분명히 사이즈가 커진다든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색이 더 짙어졌다든지 아니면 색이 더 옅어졌다든지 아니면 되게 불규칙하다든지 이런 변화가 보인다고 한다면 뭔가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과 관찰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보통 좀 더 더모스코피 같은 이런 소견들이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확진은요 사실 가장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조직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조직검사가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손톱을 그냥 잘라서 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손톱이 자라나는 부분을 분명히 열어서 끝부분에서 조직검사를 해서 그 색소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리가 손톱이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줄기세포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거기다 조직검사를 해서 이걸 다 제거를 하면 그 부분에 있는 손톱이 앞으로 평생 영구적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모양이 그 부분만 이상하게 나오죠. 그거를 해결하려고 진단을 하려고 조직검사를 하면서 손톱 모양이 바뀌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뜻 아 이거 조직검사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손톱에 변형이 생긴다는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해서 빨리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해서라도 조직검사를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조직검사들은 일반 병원에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건 치료하는 방법들은 그냥 레이저로 좀 치료하면 사실 이런 색들은 조금 짙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 치료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흑색종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흑색조는 거의 대부분 양성일 가능성은 훨씬 높지만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악성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인자들과 경우의 수를 몇 가지 대비해서 확인해 보시고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한 번만 관심 가지고 줄이 있네 그것만 보였다면 그것만이라도 확인하면 사실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꼭 보시고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좀 더 마음의 안정 또 가져보실 필요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게 좀 뭔가 의심스럽다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조직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등등의 소견이 나오면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많이들 제시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 스스로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하나 아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 찍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